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왕창은 유일하게 패배를 하게 했던 특수군대의 대대장을 꺾고 더 이상은 무서울 게 없었답니다. 어깨를 쫙 펴고 또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녔는데요. 그 중에 한 아저씨를 찜하게 됩니다. 그 아저씨는 멋진 슈트를 척 차려입고는 오른손에 돈가방을 두툼한 걸로 딱 끼고 또 왼손으로는 담배질을 해가면서 왕창 앞을 흔들흔들하며 지나가더랍니다. 왕창이 보통 수법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칼부터 날렸겠는데요. 그날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답니다. 네, 왜냐면 그날은 왕창이 생일이었거든요. 왕창은 오늘만은 그냥 좋게 좋게 돈만 낚아채고 끝내고 싶었답니다. 이 조용한 곳에까지 따라간 왕창은 비수를 빼드는 거죠. 야, 그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럼 내 목숨만 살려줄게. 네, 왕창은 그제야 가까이에서 그 남자를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이 금스레하고 크고 무섭게 생겼답니다. 뭐? 이 가방을 달라고? 오케이, 됐다. 그 안에 거 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도 된다 하고 그 남자는 시원시원하게 가방을 내놓더랍니다. 어? 뭐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준다고? 왕창은 그 가방을 받았는데 좀 무거웠답니다.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있길래 이리 무겁지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가방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헐, 그 안에는 크나큰 중식도 두 개가 달컹 있었답니다. 그 중식집에 가면 크나큰 중식도 말입니다. 이게 뭐야? 왕창은 그만 놀라서 뒤로 탈썩 주저앉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싸늘하게 왕창을 쏘아보며 어이, 우리 다 같은 문에서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판 붙어보겠어? 라고 했답니다. 그 거무스레하고 무섭게 생긴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니 더 살벌했겠죠. 그러자 왕창은 당황했던 나머지 와들와들 떠는 다리를 끌고는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허겁지겁 꼬리를 내리는 왕창이 꼬라지를 보며 뒤에 남자는 하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네,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왕창 같은 놈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나요? 90년대에는 그런 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어 집에 돌아온 왕창은 또 우울해합니다. 야, 이게 뭐야? 내가 왜 도망을 쳤지? 아니, 나는 뭐 천하제일검 왕창인데 그 중식도 두 개를 보고 쫄았다고? 아니, 걔가 뭐 나보다 사람을 더 죽였겠냐? 아니면 뭐 나보다 칼솜씨가 더 좋겠니? 내가 왜 도망을 친 거지? 도무지 잠들 수 없었던 왕창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내 손으로 그놈을 처리 못하면 내 왕창이 아니다! 왕창은 기세등등하게 아까 그 장소로 가서는 온 밤을 그곳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못 찾았고 일주일 동안을 그 부근에서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심기가 불편하게 찾아 헤매다가 말입니다. 왕창은 문득 다섯 명이 건달을 보게 되었답니다. 딱 봐도 건달 티를 팍팍 내면서 다녔는데요. 그 주위의 행인들은 다들 그들을 슬슬 피하고 있었답니다. 워낙 기분이 꿀꿀해했었던 왕창은 아야, 저 놈들 저거 예전에 나를 맨날 죽어라 패던 놈들처럼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자 그때 그 상처가 또다시 생각나서 더더욱 빡쳐났답니다. 마침 그 중국도 쓰는 놈을 못 찾아서 우울했는데 니 놈들한테 풀어야 되겠다. 왕창은 당당하게 걸어가서는 그들 앞을 척 막습니다. 그러자 그들 다섯 명은 깜짝 놀라서 다들 멈췄죠. 웬 키 자그마하고 이 허수아비처럼 바짝 마른 놈 혼자서 그들 앞을 막으니까 말입니다. 이어 다섯 명의 건달이 입을 열기도 전에 왕창이 먼저 얘기합니다. 어이, 아그들아, 돈 좀 있니? 있는 거 다 내놔봐라. 어? 뭐라고? 하하하하. 그들 다섯 명은 배를 끌어안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때 왕창이 긴 팔소매가 슝 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더니 그 앞에 대장놈은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어? 이거 뭐지? 하고 반응도 하기 전에 곁에 있었던 다른 조직원도 왕창에 의해 맥없이 쓰러집니다. 어? 이거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라고 다른 3명의 조직원은 무리나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어 이번에는 왕창이 뒤에서 도망치는 그놈들을 짚으며 하하하 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껏 해왔던 얘기들은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정말로 믿기 힘든 사실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왕창이 낮에는 고급 슈트에 고급 옷차림으로 다닌다고 했었죠. 와이프도 없었던 그였으니 당연히 혼자서 빨래는
안 하겠죠. 왕창은 집 부근에 있었던 세탁소를 자주 이용하였는데 그 세탁소 주인은 한 덩치 좋은 아줌마였답니다. 그 세탁소 아줌마는 왕창을 딱 보자 그냥 만만해 보였겠죠. 그 딱꼬마 같은 자그마한 놈이었으니까 그냥 항상 조금씩 조금씩 바가지를 씌웠다고 합니다. 왕창도 처음에는 그깟 자그마한 금액이었으니 대충대충 넘겼는데 그날은 아니었답니다. 그날 밤 밖에는 이 폭우가 그냥 쏴 하고 내렸고 왕창은 관절통이 심해져서 미칠 것만 같았답니다. 여 그 왕창이 관절통이 점점 더 심해지자 또 내면에 숨어있던 악마의 본성이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아, 내 이 관절통은 사람을 하나 잡아야 시원해질 것 같은데 어쩌지 이거? 소나기가 오니 거리에는 사람도 없겠고 누구를 잡지? 한참 동안 생각하던 왕창이 머릿속에는 세탁소 아줌마가 생각났답니다. 그래, 언젠가는 잡아주려고 남겨왔던 그 아줌마. 오늘 보내기 딱 좋은 날씨네. 왕창은 우산도 안 쓰고 긴 셔츠를 입고는 떠납니다. 이 밖에서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그냥 폭우가 그냥 쏴 하고 쏟아져 내렸고 왕창이 온몸은 그냥 푹 젖어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가고 있었답니다. 이 세탁소에 도착하고 문을 똑똑 두드리자 어머 이거 누구야, 총각이 왔구나. 내 언젠가는 이렇게 조용하게 날 찾아올 줄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바로 시작할까? 덩치 좋은 그 아줌마는 자신이 외투를 벗어버리곤 왕창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왕창이 위에 긴 셔츠를 벗깁니다. 그러자 에? 그의 오른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비수가 꽉 쥐어져 있었죠. 어머 총각 이거 뭐야? 그제야 왕창이 도끼가 흘러넘치는 눈길을 발견합니다. 뭐긴 뭐야? 니 이제껏 낸데 바가지를 씌운 거 내 모르는 줄 알았니? 왜? 내 없인 보이니? 내 어째 불거지 같니? 왕창은 흡사 악마 같은 눈길로 아줌마를 쏘아보면서 어슬렁어슬렁하고 다가갑니다. 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으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 이럴 필요까지? 네, 하지만 아줌마의 말이 끝나기 전에 왕창은 이미 시작했답니다. 그 덩치 좋던 아줌마도 당장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답니다. 전에 죽었던 다섯 명의 조직원은 운수가 옴붙어서 당했다 하지만 세탁소 아줌마는 아니었죠.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자별해 가면서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되죠. 만약에 왕창이 바이보산처럼 천선적으로 덩치가 좋고 이 무서운 인상이었다면 과연 바가지를 씌웠을까요? 그냥 왕창이 키가 작고 비실비실해 보이니까 업신 본 거였죠. 사람은요 외모로 판단하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겁니다. 그렇게 왕창은 세탁소 아줌마를 쳐다내는데 바로 이튿날에 또 비가 억수로 내렸답니다. 이 관절염이 또 발작하자 왕창은 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버텨보려 했지만 주먹만 더 아파났답니다. 아이 되겠다. 밤은 이제 엄청 깊었고 왕창은 무기를 챙기고는 집에서 나옵니다. 또 쓸쓸하게 비오는 거리를 혼자서 쓸고 있었는데요. 왕창이 눈에 들어온 건 한 건설 현장이었답니다. 원래 이런 곳은 왕창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으니 목표를 잡기가 힘들었겠죠. 그 건설 현장에는요 이 노가다 인원들 기숙사가 있었는데 왕창이 아픈 관절을 달래며 힘들게 힘들게 올라타 보니 한 여자가 잠자고 있었답니다. 건설 현장에 이 여자 혼자일 수가 없겠는데? 왕창은 이것도 살금살금 곁에 룸이 창문으로 겨우겨우 올라가 봅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노가다 하는 남자들 6명이서 드러누워서 잠자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보통 강도들은 이런 곳을 안 털겠죠.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생활하는데 누가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겠나요? 하지만 이건 또 어떠야? 이 곁에 룸에서 6명이 단체로 잠자고 있단 말이다. 근데 바로 그 옆에 칸에서 이 여자를 작업해버리면 어떤 느낌일까? 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왕창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했답니다. 왕창은 여자 혼자 있는 방이 창문으로 겨우겨우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큰 베개로 잠에 푹 꼬라있던 여자의 숨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어서 몸을 샅샅이 훑어보니 헐 역시 일전 한 푸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하지만 왕창은 이렇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작전을 하기 싫었답니다. 그러면 왕창은 뭘 했을까요? 곁에 남자 6명이 룸으로 쳐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글쎄 왕창 이놈은요 그 죽어있는 여자의 시신에 대고
철석철석을 해댔답니다. 이거는요, 왕창이 처음으로 되는 시신에 대한 철석을 진행한 사례가 되었는데요. 이놈이 그 이제 도를 점점 넘고 있는 거였죠. 왕창은 그렇게 볼일을 다 보고는 또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내려갔으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실은 곁에 룸에서 잠자고 있었던 6명의 일꾼들이 아무런 인기척도 못 느낀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곁에 룸에서 자고 있었던 6명의 남자들은 용의자로 지목되게 되었고 아주 또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실은 어떤가요? 독하죠. 사실이라고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듣게 되면 와, 정말 그럴 수 있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때는 2000년 7월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비도 안 내렸고 왕창의 기분은 아주 업돼 있습니다. 오늘 비도 안 와서 관절도 아예 아픈데 오랜만에 호숫가에 가봐야 되겠다. 거기서 달달하게 연애를 하는 아들을 오랜만에 잡아야겠구나. 네, 이 왕창은 어두컴컴한 밤에 호숫가에서 또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근데 에? 분위기가 왠지 좀 이상했답니다. 그 늙은 여우마냥 예리했던 왕창이 눈에는 오늘따라 오가는 커플들이 수상하게만 느껴졌답니다. 그 커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은 왠지 달달해 보이지 않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거 뭐지? 하고 다시 자세히 보니 헐, 글쎄 그 커플들 중에 여자의 발 사이즈가 딱 봐도 270은 돼 보였다고 합니다. 얼씨구, 이제 경찰들이 나를 잡겠다고 아주 섹시오를 하는구나. 남자가 여장을 하고 지금 매복을 하는 거니? 왕창은 쓴웃음을 한번 짓고는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보통 멘탈이 범죄자였으면 경찰들이 이 정도로 나오면 집에 가서 좀 숨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왕창은 그런 경찰들한테 멘즈를 줄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었답니다. 니네 호숫가를 포위하고 있으면 나는 다른 데를 털면 되지. 니네 재간이 있으면 어디 한번 전 심양실을 한번 포위해봐라. 이거였습니다. 왕창은 호숫가를 떠나서는 시내 단독 주택가들을 물색하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이 단독 주택들은 다들 1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집에 담장도 높지 않아서 이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그냥 딱 안성맞춤이었죠. 왕창은 그 중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한 집을 찜하고는 담장을 넘습니다. 그리고는 또 조용하게 살며시 이 창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집 안에는 3명이서 지금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중 남자는 성씨가 조가였는데 29살이었고 그의 와이프는 성씨가 왕가였는데 26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들 곁에서 자고 있었던 19살이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왕창이 말에 의하면 그렇게 이쁘고 피부가 하얗다고 합니다. 아싸! 이거 오늘 또 꽁 먹고 알 먹고 둥지 트럭 불때기네! 가만있자, 얘네를 어떻게 잡지? 왕창은 자신이 몸을 뒤적여보니 하필이면 그날따라 자신이 비수를 안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은 어두컴컴하여 주방을 찾기도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던 찰나였습니다. 왕창이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물건이 떠올랐답니다. 그건 바로 아까 담장을 뛰어넘었을 때 그 집 마당에 있었던 나무를 패던 도끼였답니다. 그래, 오늘은 도끼 맛을 좀 보자. 왕창은 이어 당당하게 집의 문을 안에서 열고는 이 나가서 그 도끼를 잡아듭니다. 네, 이거는 전에 저희 채널에 많이 나왔던 그 작은 손도끼가 아니고요. 이 길고 이 큰 나무를 찍는 도끼였답니다. 왕창은 큰 나무통에 찍혀있던 도끼를 겨우 빼들고는 이 집안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이 왕창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일전 한 푼도 안 나오더랍니다. 아, 이거 뚜껑이 또 슬슬 열리기 시작했지만 잠깐만, 이거 꽁은 못 먹었는데 그럼 알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니? 왕창은 19살의 그 여동생 시체로 다가갔는데요. 아이쿠야, 왕창 그 자신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근데 또 그냥 버리고 가려니 아깝고 왕창은 글쎄 그 이불로 여자의 머리를 덮어버리고는, 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짓거리들은 다른 아무리 독한 놈들한테 돈을 주면서 해라고 해도 못할 겁니다. 이 정도니까 중국이 4대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에 또 대낮에 일어나게 된 왕창은 심심
임해서 어제 저지른 그 현장으로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이놈은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놈이었죠. 이 왕창은 사람들 틈새에 뒤섞여 소문을 듣습니다. 야야, 너 그거 들었니? 글쎄 저 집에 세 명이 다 죽었는데 그 가구 서랍 위에 봉투가 있었단 말다. 그 봉투 안에 글쎄 현금이 2천여 위엔이나 있었는데 강도가 그걸 못 발견했다네? 아, 그 강도는 막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참 바보 같다야, 그치? 네, 그 소리를 듣자 왕창은 또 혈압이 오릅니다. 뭐? 돈이 가구 서랍 위에 봉투에 있었다고? 아,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왕창은 한숨을 풀 하고 내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잠깐만, 이제 뭐라고? 밥이라고? 하, 내 니네 면상들을 한번 제대로 좀 한번 기억해줘야 되겠다. 왕창은 그 얘기를 하는 놈들이 얼굴을 보려고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때, 야야, 너 그거 들었니? 글쎄 현장에서 금마 사용했던 도끼가 발견되었는데 말이다. 글쎄 그 도끼에서 범죄자의 지문이 발견되었단다. 요번에 이 사이코패스 놈 이거 무조건 잡히게 돼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뭐? 도끼에서 내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왕창은 순간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제야 겁이 났던 왕창은 뒷걸음을 치면서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문이 알려진 왕창, 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